블박차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큰 길로 우회전할 겁니다. 갑니다. 어머님께서 네. 아드님이 질문하실 거예요. 어머님께서 이제 우회전하실 겁니다. 우회전하시는데 왼쪽 보는데 여기서 왼쪽을 보게 되죠? 네. 왼쪽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요. 움직이는 애가 조금 나 움직였군요. 아이 참 후진하는 차. 저희 어머님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큰 길에서 후진 중이었어요. 어머니는 우회전으로 도로에 진입 중이었습니다. 보험사에서 후진 중 사고니까 100대 빵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1시간 지나서 상대 측에서 100대 빵이 어떻게 100대 빵 인정 못해? 그래서 경찰에 접수했습니다. 경찰에서는 후진차 100%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근데 경찰은 과실 비율 100, 몇대 몇을 판단해 주는 건 아니고요. 블박차한테는 네, 잘못이 없네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이제 상대는 후진할 때 뒤를 살폈을 때 그러지 못해서 이제 벌점 범칙금 부과하는 그런 측면에서 블박차에겐 잘못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실 몇대 몇을 100대 빵으로 판단해 준건 아니고요. 자, 여기서 과연 블박차에도 잘못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후진차 100% 잘못이다.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후진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42%, 블박차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58% 있네요. 나가시다가 일단 멈춰야 되겠죠? 멈춰서 왼쪽에서 차 오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여기 멈췄어요. 여기. 차가 어디쯤 멈추나요? 예, 여기쯤 멈춘 것 같은데요. 요것이. 아이고, 내가 조금 나갔네요. 그죠? 예.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에 꺾기 전에. 즉, 요 선이요, 요 선. 요 선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차가 어디 멈추냐면, 요렇게 쪼로로 연결하면요, 여기. 차가 여기에 멈추죠. 여기부터 이쪽을 보고 차가 없네. 꺾을 때, 꺾기 전에, 오른쪽 한번 봤더라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 후진차가, 만일 후진차가 이렇게 들어왔다 그러면, 그건 뭐, 결과 똑같으니까, 이쪽 볼때 없던 차가 내가 이쪽 보려고 하는데, 슝! 뒤로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근데 이 차는 이렇게 후진했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블박차에도 일부 잘못이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제 의견과 여러분들의 다수의 의견 58%가 정답은 아닙니다. 네, 많이 억울하시면은 보험사끼리 분심 일거치든가 아니면 곧바로 소송 가든가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